하나, 둘, 셋. 조금만 적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찬학트의 현찬입니다. 제가 오늘은 야외로 나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이고요. 비가 마침 그쳐가지고 촬영을 한번 밖에 나와서 해보려고 이렇게 공원에 나왔는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습해가지고 지금 매우 더워요. 제 얼굴을 가까이서 보면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멀리서 촬영을 하고 있고, 오늘은 구독자분의 그 댓글로 받았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Q&A 시간인데, 이렇게 특별히 영상으로 제작하게 된 거는 구독자분이 주신 질문이 생각보다 되게 자주 받는 질문이라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남겨놓으면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일단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하는 내용이 절대적으로 이제 뭐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참고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험자로서 드리는 하나의 조언일 뿐이니까 그냥 뭐 흘려 들으셔도 되고, 뭔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질문을 해주신 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한번 읽어보면서 답변을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 대학 이름과 성적 중 어느 것이 더 영향을 미치나요? 제가 건국대 건축을 생각하고 있는데 건국대 건축학과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대학 네임밸류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대학 네임밸류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포트폴리오라든가 인턴 경력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는 거를 제가 약간은 90% 정도는 확신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건축사 사무소를 갈 때 결국에는 한 명 한 명의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인력을 뽑을 때 아무리 학교가 좋다고 한들 설계를 못하고 그리고 검증이 되지 않고 학교 성적이 좋지 않고 뭐 하나라도 검증받을 게 없다면 당연히 뽑지 않겠죠. 대학 네임밸류만으로는 뽑지 않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특수한 직업군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더 그래요. 네, 아무래도 디자인을 해야 되고 실제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검증할까요? 물론 인성과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서류로 뽑힐 수 있는 조건은 결국엔 포트폴리오를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설계에 대한 열정이 있고 또 디자인에 대해서 감각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건 결국 포트폴리오거든요.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에 있는 인턴 경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봤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이 건축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 있구나, 또 우리 회사에 대한 열정이 어느 정도 있구나, 또 우리 회사에 왔을 때 얼마나 잘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척도가 될 거니까 포트폴리오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저는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대학 네임밸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절대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5년제 건축학 인증이라는 표준 인증을 받은 학교라면 어느 정도 교육과정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인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턴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한 적이 없고 뭐 다른 분야에서 인턴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문화재연구원이라든가 그리고 마케팅 회사라든가 뭐 청원경찰 뭐 이런 다른 경험들을 오히려 해봤었기 때문에 이거를 장점으로 봐주는 회사도 있었고 단점으로 봐주는 회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장점으로 보고 다양한 경험들을 한 사람이 설계에 왔을 때 더 재밌는 설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었어요. 근데 불안했던 거는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 마찬가지로 잠깐 경험해보고 도망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저를 뽑아줬던 회사에서는
저의 성적을 보고 그런 걱정을 덜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의 네임밸류보다도 내가 듣는 수업에 성적을 얼마나 잘 받느냐, 이게 또 중요한 가치로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전에 어쨌든 포트폴리오를 잘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학교를 가든지 개인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공모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들으면서 성적을 잘 받는 거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가능하다면 건축사 사무소에서 인턴도 할 수 있으면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건국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건국대도 결국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학 네임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어느 학교를 가든 상관없겠지만,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사실 건국대학교 건축학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건국대학교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학 인증을 받은 교육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교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도 뭐 괜찮지 않나 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주변에도 건국대학교 대학원으로 이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학교 네임밸류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시고 그냥 여러 학교들을 지원해 보시면서 원하시는 학교로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5년제 건축을 졸업하고 건축사 자격증을 따기까지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나요? 물어보셨는데, 일단 5년제 건축학과를 졸업하셨다면 실무 경력을 쌓으셔야 되는데, 그 실무 경력인 3년, 최소 3년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3년을 쌓고 나면 그 다음 해부터는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3년 되자마자 바로 붙은 분들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고요. 이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더 경력을 쌓다가 나중에 따시는 분들도 있고, 3년제가 채워지고, 3년 실무 경력이 채워지고 나면 그때부터 바로 시험을 준비하면서 학원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럼 이제 어쨌든 최소 기준으로는 5년제 졸업하고 3년을 더 일하면 딸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 따는 걸 전 더 많이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건데 읽어볼게요.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아뜰리에, 대형 건축사 사무소를 가는 경우는 많이 들었지만 대기업, 현대, 삼성물산 등등 가는 경우를 들어보지 못하여서, 혹 주변 사람이나 들어본 사례가 있다면 무슨 자격증을 땄는지, 공모전을 얼마나 준비했는지 등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일단은 건축사 사무소가 아닌 건축학과 5년제에 일단 입학을 해서 대형 건설사로 이제 입사를 한 주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에는, 일단 설계 과정을 이수를 해야 어쨌든 건축학과를 졸업할 수 있으니까 설계는 설계대로 어쨌든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경우가 있었고, 그거에 플러스 일단은 건축기사 자격증을 따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자격증을 땄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몇 급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스펙을 위해서 한국사 시험을 봤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영어 시험, 토익을 열심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건축학과에서 건축사 사무소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스펙 전쟁에 뛰어들지 않고 개인적인 포트폴리오에 신경을 쓰면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건설사를 간다는 건 대기업에 간다는 건데, 그런 대형 건설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스펙이라든가 또 봉사활동 이런 경험들이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격증 따야 되고, 보통 많이 따면은 건축기사는 거의 무조건 따고 산업기사도 따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한국사 시험이라든가 영어 스펙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공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은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 주변에는 제 동기가 많은 분들이 건설사로 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이 정도만 간단히 오늘은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상을 바깥에서 찍어봤는데 진짜
너무 습해가지고 더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날씨였어요. 어쨌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찾아뵙게 되면은 더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라이브 방송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